알바 천국 보고 왔습니다. 알바로 왔어? 면접을 보겠네. 마! 니 3대 며친 후? 3만 원대 워치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5만 원 이하로 살수 있는 전자기기를 소개하는 시간, 5만 상사입니다. 이번 제품은 수많은 스마트워치 중에서 보통은 가장 유명한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는 20~30만 원은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은 2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택배비를 포함하더라도 3만 원 안쪽으로 끊을 수 있는 헬로우 스마트워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정식 출시하기 전에 샤오미에서 먼저 펀딩을 했는데, 진짜 얘가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한 녀석이에요. 헬로우라는 곳은 QCY와 같이 유명한 GT1을 만든 곳과 동일합니다. 요즘은 중국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샤오미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이 진짜 샤오미 제품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샤오미 생태계로 나오는 것, 아니면 그냥 가성비, 중국의 뭔가 이제 가성비의 대명사가 샤오미가 되었기 때문에 마케팅 용어로 그냥 샤오미를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샤오미에서 펀딩을 하긴 했지만 이제 생태계 제품이지 샤오미에서 직접 만든 제품은 아닙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헬로우 스마트워치 LS01이라는 모델이고, 여기 한국 전파 인증 마크가 있는 것처럼 이 제품도 미밴드와는 다르게 한글화를 거쳐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미밴드는 가성비가 아무리 좋아도 이 한글화가 좀 늦었는데, 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죠. 오. 와우. 이렇게 슉슉 슉 슉슉슉슉슉슉슉. 크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이렇게 박스를 열수 있습니다. 얘가 2만 원대 스마트워치예요. 그나마 웨어러블은 10만 원 아랫대의 제품이 많은데, 스마트워치는 어메이즈 핏핏도 얘보다 좀더 비싸지 않나요? 2만 원대의 스마트워치라고 생각하면 일단 얘가 기능을 떠나서 가성비 하나는 굉장히 죽여주는 것 같습니다. 얘보다 더 비싼 미밴드 4도 가성비 좋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시계처럼 중앙에 얘를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렇게 사용 설명서와 USB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설명서 땀이야. 얘는 전용 케이블인 것 같거든요. 우와. 야, 이제는 중국도 진짜 이제 괜찮게 만드는 게, 그냥 비닐을 찢어서 개봉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똑딱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지퍼백에 담는 듯한 느낌이 나요.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고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뒷면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 방식이죠. 약간 예전 맥북 프로에서 쓰였던 맥세이프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자력도 이제 적당하고, 충전 중에 선이 걸리더라도 그냥 오. 야. 자석으로 충전되는 방식은 꽤 괜찮습니다. 지금은 블랙과 실버 색상이 판매 중인데, 좀더 어두운 색상이 저렴한 티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렴한 제품들은 블랙톤의 컬러를 많이 구입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트랩도 추후에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 소재는 일반 TPU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위쪽에 있는 스티커는 이렇게 제거를 해줄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3인치 터치 스크린을 탑재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전면에서 보더라도 베젤이 두꺼운 것은 좀 아쉽습니다. 좌우의 베젤 크기는 동일하지만 상하의 베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베젤이 두꺼울 거라면 상하 좌우의 베젤 크기를 모두 맞췄으면 더욱 높은 만족감을 줬을 거예요. 보통은 스마트워치를 구입하면 미디움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 두 가지로 주는데, 얘는 한 가지 사이즈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착용할 때는 구멍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거의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교체하는 방식은 갤럭시 워치와 비슷하게 밴드의 끝쪽을 밀어서 넣는 방식입니다. 잠깐만, 갤럭시 워치 액티브2가 20mm 표준 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를 빼서 오? 아쉽게도 길이의 차이가 진짜 조금 나기 때문에 20mm 일반 줄은 호환이 되지 않아요. 아마 18mm 정도 되어야 호환이 될것 같습니다. 얘가 만약 20mm 일반 줄이랑 호환이 된다면 진짜 가성비 하나는 미쳤을 거예요. 오른쪽에는 버튼이 하나 있고 왼쪽에는 따로 버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면의 디자인은 중앙에 뭔가 이제 스테인리스의 느낌, 아이폰 4를 보는 듯한, 아이폰 SE를 보는 듯한 옆면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충전을 위한 단자, 그리고 심박 센서가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무게는 34g인데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에요. 배터리는 210mAh로 최대 13일에서 1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뭐 심박수나 여러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마 일주일에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미밴드 4와 비교한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비교하기에는 배터리가 오래 가는 편은 아니고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와 비교한다면 꽤 오래 가는 배터리 타임이죠. 사실 애플워치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사용하면 무조건 충전을 해야 하는 게 단점입니다. 심지어 2만원대 스마트워치인데 IP68등급의 방수를 지원해요. 설명에서는 수영이나 샤워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잠수나 사우나에서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얘를 차고 수영을 하기에는 애매할 것 같아요. 버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꾹 누르면 아우, 충전기를 꼽으니까 바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현재 충전은 완충이 되었다고 하고 야, 충전에 대한 반응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 첫 부팅 시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전원 끄기, 전원을 끄고 다시 전원을 자 전원을 키면 와, 부팅 속도 미쳤다.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헬로 스포츠라는 앱을 검색해서 다운을 받아줘야 됩니다. 블루투스 5가 아닌 4.1을 쓴 거는 아쉽고 일단 밑에 있는 평가가 다양한 앱이 없고 텔레그램 앱이랑 연동이 안 되어서 불편하네요.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애플 헬스와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있는 기본 건강 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 처음에 목표 설정을 이제 걸음걸이 수, 거리, 칼로리와 수면에 대해서 이제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얘는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연동을 할 수 있어요. 앱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건강에 대한 트래킹을 해줍니다. 수면 모니터링도 해주고 심박수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신 전화 알림, 메시지 알림, 알람이나 오래 앉아있음 경고, 심박수랑 운동 모드. 운동 모드는 총 9개. 음악 컨트롤, 음악 컨트롤도 해줄 수 있구나. 다시 이제 워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본 화면은 시계에다가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칼로리 소모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터치로 깨우는 거는 따로 안 되고 상하, 하, 좌, 우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줄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 이 터치하는 속도는 빠른데 화면 전환은 프레임이 좀 끊겨서 보여요. 확실히 이거는 체감이 되는 부분이고 뭐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가기, 심박수나 호흡 훈련,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설정. 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는 오! 시계 페이스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시계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오! 이 화면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운동 트래킹도 함께 표현하고 싶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밝기 설정 1단계는 사실 좀 어두운 편이고 2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밝기입니다. 3단계는 훨씬 밝은데 저는 한 2단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심박수도 온오프를 자동으로 해줘야 되고 방해 금지 모드, 그리고 핸드폰 찾기. 이제 미밴드 4와 비교했을 때는 켰다가 오, 이때는 미밴드보다 더 빠르네? 이때는 또 미밴드가 빠르고 이때는 또 평균적으로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을 간단히 비교했을 때는 얘가 이제 화면이 더 크다 보니까 더 시원시원한 느낌은 좋고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는 미밴드는 꽤 진짜 빠르거든요. 진짜 빠릿빠릿하게 이제 프레임 드랍 없이 부드럽게 작동되지만 헬로우는 확실히 이렇게 이제 끊기는 느낌은 있어요. 2 days later. 언박싱 후 미밴드 4와 이틀간 사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격에 비해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애플워치를 닮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야외 시인성은 미밴드 4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범했고 자세히 보면 미밴드 4의 선명도가 더 좋았지만 편한 것은 워치 쪽에 화면이 커서 보기에는 더 좋았습니다. 단 미밴드는 워치 페이스 커스텀이 가능하지만 헬로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단점이었습니다. 진동의 강도는 둘 다 비슷한 수준이었고 야외에서 가벼운 러닝을 해보니까 둘 다 GPS는 없었고 특이한 것은 두 제품의 트래킹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했을 때의 총 거리, 칼로리 소모수도 꽤 달랐으며 더불어 수면 모니터링의 차이도 꽤 컸어요. 수면의 상태는 자빠져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장담할 순 없으나 총 잠든 시간은 미밴드 쪽이 더 정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센서의 차이가 좀 큰 것으로 추측이 돼요. 앱의 퀄리티도 전체적으로 미밴드 쪽이 훨씬 더 보기 편했는데 헬로우는 밑핏에서 쓸 수 없고 앱의 기능도 되게 빈약하기도 하고 특히 iOS에서는 앱 로그인이 자주 튕기는 것도 단점이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스펙시트와는 다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모두 켜놓고 이틀 사용시 미밴드4는 90%, 헬로우는 50%대를 유지했습니다. 이상하게 헬로우도 하루 정도 사용했을 때는 배터리가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이틀 차에서 확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펌웨어 개선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원래 스펙이 그러할지 요거는 조금 더 사용해봐야 정확할 것 같아요. 알림은 카톡, 인스타, 페북 같은 앱들이 미밴드와 비슷한 정도였지만 추가 서드파티 앱들을 볼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로우가 샤오미보다 더 좋았던 점은 알림을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화면이 커서 한눈에 파악하기에도 헬로우 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 알림은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볼 때까지 계속 떠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제 미밴드4가 더 좋을까? 이 헬로우 스마트워치가 더 좋을까? 저는 운동을 하고 좀 더 정확한 트래킹, 앱의 퀄리티나 손에 찬 듯 안 찬 듯한 웨어러블을 원한다면 미밴드4. 트래킹이 주 사용 용도가 아닌 보조 사용 용도이고 시계나 알림 확인용의 스마트워치를 원한다면 얘를 추천드립니다. 이야, 요즘만 이런 제품을 구입해보면 가끔씩 현타가 오는 게 이 제품의 이러저러한 단점이 쉽게 보이지만 또 다시 이제 가격을 보면 모든 게 납득이 가고 용서가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진짜 미밴드도 한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구입할 수 있는 진짜 가성비 좋은 스마트 밴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했지만 얘는 그보다 더 저렴한 2만원의 스마트워치로 출시했기 때문이죠. 헬로우 스마트워치가 이제 스마트워치에 처음 입문을 하거나 진짜 가볍게 아이들에게 사주는 용도 아니면 시계나 알림만 보는 용도로만 구입한다 하더라도 진짜 가성비 하나는 완전 킹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제 또 다시 5만상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또 5만원 이하의 괜찮은 제품들 아니면 제가 살펴봤으면 하는 제품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5만상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사전 예약하고 한 달 만에 갤럭시북 이온 왔습니다. 이제 그램을 질러야겠네.